자녀분이 왜 공부를 이렇게 재미없어 할까?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지? 왜일까요? 우리가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부는 보이지가 않아요. 공부 보입니까? 뭔가 잡혀요? 지금 공부 한 시간을 하면은 평균이 0.1점 오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여요? 두 시간 하면 0.2점 오른다. 없죠. 그냥 막연해요. 그냥 내가 지금 하면은 내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하고 있는지도 느껴질 수가 없어요. 공부가 사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너 그냥 공부를 계속하면은 네가 성적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하다 보면 네가 지금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나도 몰라 그냥 계속 닥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냥 해. 맞아. 이게 공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막연해요. 그냥 암흑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공부를 게임으로 만들자. 게임처럼. 여러분, 게임은 뭐가 있어요? 레벨. 레벨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레벨. 또 뭐가 있어요?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 좋아요. 보상. 오, 좋아요. 능력치. 결제가 있다고. 아, 아버님. 자녀분이 결제해달라고 오니까 결제. 게임은 결제다. 이거죠. 게임은 딱 보면 일단 점수가 있고 경험치가 있어서 바로바로 올라가요. 내가 칼싸움을 했다. 그럼 바로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레벨도 올라요. 레벨도 올라가고 뭐 아이템도 있죠. 아이템 막 벌써 내 아이템 차고 등장하면 다 형님 하면서 무릎 꿇고 있다고요. 이런 어떤 다 보여요. 각종 게이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HP, MP, 뭐 마법을 얼마나 모았는지, 뭐 금은 얼마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